어제 브리핑 이후 7명, 오늘 43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109,987명이고 완치자는 104,236명이며 5,595명은 치료 중이고 자가 격리자는 99명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137,721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우리 시 관내 경로당 운영이 재개됩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면 중단되었던 관내 경로당 운영이 오늘부터 재개되어 3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은 경로당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물, 음료 등 섭취 및 비말 발생이 적은 프로그램 운영은 가능하지만 식사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3차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빠른 시일 내 3차 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3차 접종 후 4개월이 경과하신 경우에는 위탁 의료기관 당일 접종이나 사전 예약으로 4차 접종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4차 접종은 지난 14일부터 당일 접종이 시행 중이므로 의료기관에 반드시 유서 문의 후 방문 접종하시면 됩니다. 또한 오늘부터는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사전 예약에 따라 접종이 실시되며 예약 시 mRNA 백신 접종이 원칙이나 노바백스 백신도 선택 가능합니다. 어르신 당일 사전 예약은 누리집이나 전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진행 중이므로 고령층의 중증 사망 예방을 위하여 어르신 본인과 가족 등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가 제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2020년 1월 이후 1급 감염병으로 관리되던 코로나19가 임상 특성과 유행 상황 변화 등에 따라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급수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존 입원 치료 대상으로서의 격리 의무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또한 격리 의무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를 비롯하여 입원, 재택 등 치료비 지원은 계속됩니다. 오늘부터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취식이 허용됩니다. 그동안 실내 취식이 금지되었던 다중이용시설의 취식이 허용되어 영화관, 실내 공연장 및 실내 스포츠 관람장 등에서 상영 및 경기 관람 중 취식이 가능합니다. 또한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 고속, 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 에 대해서도 실내 취식이 허용되나 시내 마을버스의 실내 취식은 계속 금지됩니다. 또 시식 시험이 허용되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는 시식 시험 코너 간격 3m 이상, 취식 중 사람 간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는 등 취식 특별 관리구역을 지정 운영하여야 합니다. 시설 운영 관리자 및 이용자께서는 취식 과정에서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음식 섭취치 외에는 상시 마스크 착용, 취식 중 대화 및 이동 자제 등 기본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들께서는 호흡기, 발열, 증상 등이 있을 경우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방문하여 꼭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고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등 개인 방역 6대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